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2급 문제 1번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조건을 우선 보시면은요, 제공된 원본 이미지 2급-2를 활용해서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를 적용하시면 되는데, 꿀병 이미지는 복제 및 변형을 적용해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쉐이프를 활용해서 꽃과 나뭇잎 장식 모양을 그려서 색상 및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는요, 세로 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작업이 다 완료되면 두 개의 파일로 각각 저장을 할 텐데요. 파일 저장 규칙을 보시면 400에 500 픽셀로 JPG를 저장하고 10분의 1로 줄어든 40에 50 픽셀로 PSD 저장을 해줍니다. 이때 파일명과 저장 경로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포토샵을 실행합니다. 자, 주의할 점은 400에 500 픽셀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JPG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혹 착각을 하고 2급-1 이미지 자체에 이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파일에서 뉴를 통해서 제시된 크기로 작업 이미지를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단위, 그 다음에 해상도 정확하게 지켜주셔야 감점이 없습니다. 위스는 400픽셀, 하이트는 500픽셀, 레졸루션, 해상도는 72픽셀 퍼 인치, 컬러 모드는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지정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 해주시고요. 컨트롤 좌표 누르셔서 격자, 그리드 보기도 같이 해주십시오. 2급-1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기에 맞게 크기 조정하고 위치와 크기, 방향 다 살펴보시면서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눈금자와 격자를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은요, 바탕화면 또는 이미의 경로에 인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십시오. 작업 중인 원본을 저장을 해 놓고요. 작업이 다 완료되면 JPG와 PST로 저장을 경로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꿀병 이미지를 복제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활용해서 드래그를 통해 빠르게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마다 다양한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정확한 선택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들고 컨트롤 T를 눌러 변형을 바로 적용합니다. 위치도 이동하시고 크기도 조정하시고요. 네.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 하시면 종횡비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자, 레이어 추가될 때마다 컨트롤 S를 누르고 저장을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모양을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뭇잎 장식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의 목록에서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뭇잎 모양 장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너먼트 장식을 확장해서 여시고요. 제시된 장식 형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네. Shift를 누르면서 종횡비에 맞게 그려줍니다. 자, 색상은요, 그리신 후에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C9966인데요. C96. 세 자리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9네요. 네. 자,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적용합니다. 스트로크의 두께 사이즈 3을 지정하시고요. 스트로크의 색상 값이 C96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하시고요. 자, 이제 꽃 모양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꽃의 형태는요, 네이처를 확장해서 여기에서 플라워원을 선택합니다. 겹자를 참조해서 Shift를 누른 채 꽃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꽃 모양이 크기가 다르고 색상이 다르게 겹쳐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뒤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그려주시면 레이어를 따로 정돈하지 않아도 되겠죠? 네. 레이어 패널을 열고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줍니다. 자, 색상은요, FC5를 입력해서 변경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의 각도 출력 형태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네. 사이즈와 디스턴스, 거리를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복제해서 색상 바꾸고 변형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J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바로 변형 상태로 전환을 하시고요. Shift 누르면서 크기를 조정해서 확대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하여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색상은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F9 그리고 0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툴 패널에 자, 여러분 버티컬 타입 툴이 되겠죠? 네, 오른쪽 상단에 클릭해 줍니다. 만약에 허리젠탈 타이틀로 클릭을 했을 경우라면 취소할 필요 없이 옵션 바에서 토글 버튼 클릭해서 가로와 세로 쓰기를 바로 변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제시된 글자 속성 에리얼 볼드 45포인트네요.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옵션 바에 폰트
시작되는 철자를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하단에 힌트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에리얼 볼드 클릭하고요. 45.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색상은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화면에서 스위트 허니를 입력합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X를 누르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에디터를 띄우고 왼쪽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해서 F3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F3. 오른쪽 클래스가 더블 클릭해서 630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그라디언트의 왼쪽과 오른쪽 컬러의 배치를 확인하신 후에 앵글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0도 설정한 상태로 완료하시면 되겠네요. 완성이 됐습니다. 격자를 가리고 최종적으로 임시 파일을 저장해 줍니다. 그런 다음 JPG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파일 형식을 JPEG으로 바꿔주시고요. 정답을 저장한 경로, 즉 답안 전송이 가능한 경로, NetPC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해주시고 이미지 퀄리티는요. 8을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여주겠습니다. 위스를 40, 화이트를 50으로 설정하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NetPC 문서 GTQ 폴더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면 1번 문제는 완성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2번 사진 편집 기초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업 조건을 보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2급-2번에서 4번을 이용해서 그림 효과와 문자 효과를 활용해서 오른쪽에 출력 형태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파일 저장 규칙은 400에 500 픽셀 JPG와 40에 50 픽셀 PST를 각각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 2급 2번의 핵심은 색상 보정과 함께 액자 제작에 있습니다. 액자 제작은요, 필터를 적용한 후에 안쪽 테두리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주는 것입니다. 출력 형태의 눈금자의 간격을 참고로 하셔서 액자의 간격, 테두리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자, 파일에서 New를 클릭하고 작업 이미지, 제시된 작업 이미지 400에 500 픽셀, 72 픽셀 퍼 인치,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설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눈금자 보기와 함께 격자 보기를 해주시고요. 격자는 100 픽셀 단위로 하나씩 표시되게끔 환경 설정에서 조정하셨습니다. 네, 이 내용은 교재 내용 참조하시면 됩니다. 2급-2 이미지를 전체 선택하고 복사한 후에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크기와 방향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립 호리젠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해서 출력 형태 참조한 후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합니다.
400 곱하기 500 픽셀 크기로 이미 경로에 여러분이 폴더를 만드시고요. 제시된 파일명과 포토샵 포맷으로 먼저 저장합니다. 이제 액자를 먼저 제작을 할 텐데요. 필터는 컷아웃, 오려내기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안쪽 테두리 색상은 5픽셀에 FFCC 66을 적용해라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자, 액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Ctrl J를 눌러서 현재 이미지 레이어가 하나 더 복제되도록 합니다. 자, 그런 다음 필터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는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적용을 해주도록 합니다. 대부분의 필터는 필터 갤러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컷아웃 효과는요, 아티스틱의 컷아웃 클릭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본 설정이 대부분 유지되나 간혹 출력 형태랑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기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컷아웃 효과를 지정을 했습니다. 필터 적용 후에 가로의 중앙은 안내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세로 500픽셀의 중앙을 눈금자로부터 안내선을 끌어내려서 250픽셀에 표시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사각형으로 액자 프레임을 남긴 나머지 영역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의 초기화.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Reset All Tools 지정해서 디폴트 세팅으로 초기화하고 새로운 선택, New Selection, Feather 0일 때 스타일은 Fixed Size. 입력된 크기만큼 클릭만 하면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예제에서는 403픽셀을 입력을 한 후에 안내선과 벽자의 교차 지점에 마우스 커서를 놓고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모서리 부분을 둥그렇게 해주셔야겠죠? 네. 자, 모서리를 둥그렇게 만들어주는 명령어는 Select 선택의 Modify 수정의 Smooth 매끄럽게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8픽셀을 적용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딜리트를 눌러서 안쪽 이미지를 삭제해 준 후에 안쪽 테두리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메뉴의 스트로크 획을 클릭하고요. 위스는 5픽셀. 그리고 제시된 색상 샵 다음에 6자리 입력해 주는데요. 색상은요, 두 자리씩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 자리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FFCC66 이나 FC6을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인사이드 안쪽 위치에 노멀 100%로 들어갈 것이고요. 예, 투명 유지, 프리저브, 트랜스퍼런시의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 OK를 눌러줍니다. 자, 컨트롤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한 후에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오페스티는 75를 하고요. 앵글은 135도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림자의 앵글은요, 출력 결과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디스턴스 거리는 10을 주고요. 사이즈는 16을 적용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액자 테두리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색상 보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급다시 3번 이미지에서 블루베리가 엮여져 있는 그릇 모양을 같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은 Quick Selection Tool로 드래그해서 선택 영역을 추가하듯이 드래그나 클릭으로 그려주시거나 또는 Obj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상단의 모두가 렉탱글, 사각형일 때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릇의 형태를, 블루베리와 그릇 형태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과정에서 선택을 더하거나 빼는 영역이 있다. 그러면 오브젝트, Quick Selection 사용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키보드의 왼쪽 대괄호 사용하시면 브러쉬 크기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선택에서 제외하는 부분은요, 옵션 바를 가지 않고라도 가능합니다.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선택 영역에서 빠지게 되겠죠? 이곳 손잡이 안쪽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C로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요. 크기를 조정하고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요, 이 그룹 부분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단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외부로 빛이 나는 효과입니다. 아우터 그로우를 적용합니다. 사이즈 10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룹 부분만 빠르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퀵 셀렉션으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레이어의 투명을 제외한 픽셀이 있는 부분만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의 썸네일을 클릭해서 빠르게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블루베리 과육 부분만 선택해서 빼면 되겠습니다. 서브트랙트 프롬 셀렉션 선택 영역에서 빼기 설정을 하시고요. 브러쉬 크기 조정해서 이 과역 부분만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제외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추가할 부분은요, Shift를 누른 채 클릭 또는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색상 보정은 이미지 보정 메뉴 또는 레이어의 조정 레이어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정 레이어를 사용해서 원본을 보존하면서 현재 레이어 위쪽에 색상 보정하는 레이어를 추가하겠습니다. Hue Saturation을 클릭합니다. 색조, 채도, 명도를 조정해서 제시된 계열의 색상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Properties 패널에서 색상화, Colorize 체크를 먼저 해주시고요. 빨간색 계열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Hue는 5, Saturation은 65, 자, Lightness는 0을 입력해서 빨간색 계열로 보정을 했습니다. 자, 색상 보정은 편집을 할때 조정 레이어로 하게 되면 해당되는 조정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프로퍼티스 패널이 열리게 되고 이곳에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 아이콘을 끄게 되면 원본은 보존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2급-3 이미지, 4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요. 네. 배경을 제외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사이 공간에 배경과 유사한 컬러가 있다. 그럴 때는 매직 원들을 사용하되, 자, 여러분이 Add to Selection 지정해서 사이사이 공간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또는 옵션에서 Contiguous, 인접의 체크를 해제하고 클릭하게 되면 굳이 여러분이 사이사이 동일한 색상을 클릭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다만 이때 동일 색상에 해당되는 부분, 배경이 밝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나 윤곽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들도 같이 선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플로런스를 조정해서 기본값인 32보다 더 줄여서 20 정도 설정하겠습니다. 컨트롤 D를 누르고 다시 한번 여러 번 배경 부분을 몇번 클릭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 부분은 됐고요. 자, 이 부분에서 해제를 하시려면
Pick Selection으로 선택 영역에서 빼는 세 번째 옵션을 지정한 후에 선택을 해주시면,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선택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Ctrl,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Ctrl, V를 눌러 붙여넣기를 하고, Ctrl, T로 크기 조절과 회전을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을 누르시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디스턴스 거리와 사이즈 77을 각각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작업 사이사이에 Ctrl S 눌러서 저장 수시로 해주셔야 됩니다. Horizontal Type를 선택하고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자, 두 줄이 입력이 되고요. 중앙으로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글자는 왜곡이 되어 있는 거죠. 글씨가 두 줄, 세줄 입력되더라도 여러분 드래그 하지 말고 클릭한 상태에서 줄바꿈할 때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영문 입력 모드에서 폰트 시작되는 철자 입력을 합니다. 에리얼 볼드 40 5포인트를 지정하고요. 중앙에 정렬되도록 클릭해 줍니다.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은 이미 색상을 지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씨 입력하고요. 자, Warp Text 대화 상자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스타일이 적용될까요? 볼진 왜곡으로 돌출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는요, 50%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셔서 스트로크, 획을 지정하고요. 사이즈는 3을 설정해 줍니다. 그런 다음 색상은요, 630을 입력해서 적용을 해 주시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 함께 적용을 하겠습니다. 레이어, 그라디언트 편집기,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클릭해서 왼쪽은 흰색, 오른쪽 컬러 스타트 더블 클릭해서 F, O, F를 입력을 해줍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라데이션 색상의 방향을 보시고 하단 앵글을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90도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완료가 됐고요. 격자와 안내선을 가립니다. 그리고 Ctrl S를 해서 최종적으로 원본, 즉 임시 파일을 저장을 한 후에 JPG 저장하겠습니다. Shift, Ctrl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넷PC 문서 GTQ 폴더 안에 JPG 먼저 저장합니다. 파일 형식 JPEG 지정해 주시면 파일 이름 뒤에 확장자는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퀄리티는 8로 설정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0분의 1로 줄인 상태. 이미지 사이즈에서 위스는 40, 하이트는 50을 설정해서 다시 한번 저장을 하겠습니다. 경로는 레피시 문서. GTQ 폴더 안에 PSD,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3번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본 이미지 2급-5678번 이미지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 정답을 전송할 수 있는 폴더 문서의 GTQ에 최종적으로 JPG와 PSD가 저장이 됩니다. JPG는 원본 크기 600에 400픽셀을 유지하는 거고요. PSD는 레이어를 다 보존한 상태로 10분의 1 축소한 상태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의 그림 효과를 보시면은요. 배경에 색상을 넣고 2급-5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필터 페인트 덥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사용해서 배경색과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라고 지시가 되어 있네요. 자,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를 향해서 흐릿하게 지워나가면서 배경색이 보이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2급-678 이미지는요, 선택 과정을 거쳐서 레이어 스타일과 오페시티를 적용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배치하고 변형하면 되겠습니다. 문자의 효과는 1, 2번 두 개의 문장이 나올 거고요. 그중 하나는 워프 텍스트를 사용해서 왜곡이 될 겁니다. 그리고 쉐이프 툴을 활용해서 지시된 색상과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600에 400픽셀로 작업할 이미지를 새로 열고 배경색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색의 색상 코드는 6자리로 지시가 됩니다. 자, 두 자리씩 동일하게 지시가 될 텐데요. FFCCCC를 다 입력하지 않고 FCC만 입력해도 동일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width는 600, height는 400픽셀, resolution은 72픽셀 per inch, color mode는 RGB color 8비트를 설정합니다. 작업의 지시 조건이기 때문에 지켜서 하시는 게 감점을 받지 않겠죠? 네.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포그라운드 컬러를 클릭해서 지시한 색상값 세 자리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Alt Delete를 눌러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백그라운드에 채워 넣습니다. 자, 그리고 2급-5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크기 방향 맞춰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방법. 종횡비를 맞춰서 Shift를 누르고 조절점을 드래그 하시거나 옵션 바에 종횡비 유지 클릭해 놓고 지정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요. 90도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 놓고요. 크기 조절 해보겠습니다. 안내선과 격자 활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규칙에 있는 폴더가 아니고요. 일단 이메일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파일명을 준수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포토샵 폼에 PSD로 저장을 합니다. 자, 이게 작업 중인 원본 파일이 되겠고요.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JPEG과 PSD로 저장을 따로 해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보죠. Paint Dobs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아티스틱을 확장하고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페인트 덥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대부분은 기본 설정 유지한 채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터 적용 전후에는요, 반드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흐릿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디언트 툴을 사용합니다. 레이어 마스크 클릭되어 있나 확인하는 방법은 레이어 패널을 보고 확인도 가능하지만 타이틀바를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타이틀바에 해당 레이어 1 선택되어 있고요. 레이어 마스크 슬래시 8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포그라운드는 검정, 백그라운드는 흰색을 지정합니다. 빠르게 설정하는 방법은 툴 패널 하단에 디폴트 컬러를 클릭해서 스위치를 누르고 포그라운드 검정,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을 하실 때는요, 툴의 옵션을 초기화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Reset All Tools를 적용하겠습니다. 옵션 바에 포그라운드 검정에서 백그라운드 흰색으로 설정되어 있나 확인하신 후에 리니어 그라디언트 노멀 100%일 때 대각선 방향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를 향해 드래그를 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연결시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선택해서 작업 이미지로 가져오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로 선택하고자 하는 이미지 위에 클릭합니다. 자, 드래그를 통해서 나머지 영역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퀵 셀렉션 툴은요, 클릭이나 드래그에서 선택을 시작하면 Add to Selection이 됩니다. 선택 영역에 추가가 되는 거죠. 네. 자, Ctrl C를 눌러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자, Ctrl T를 누르고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른 채 조절점에 모서리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 옵션 바를 활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성된 이미지 참조 회사야 크기와 방향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트롤 T로 바운딩 박스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 키보드의 방향키를 활용해서 세부적인 이동 하고 배치를 조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레이어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요. 오페시티는 75, 앵글은 120을 설정을 하고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5로 각각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급-7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자, 이미지를요, 패스를 활용해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부분에서 선택할 이미지 부분이 경계가 모호해서 선택을 정확하게 하기 힘들 때는
패스를 사용해서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펜 툴을 선택합니다. 리셋 올 툴스로 옵션을 초기화했기 때문에 옵션 바를 보면 패스가 지정되어 있고요. 패스 오퍼레이션. 패스 작업은요, Exclude Overlapping Shapes에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펜툴로 작업을 할 때, 시작할 때는요,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있습니다. 펜 작업 중에 펜 옆에 표시되는 모양은 다양합니다. 자, 캡슬락에 눌러져 있을 때는 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초반에는요, 구별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캡슬락은 끄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곡선 패스 적용해서 선택 이미지를 패스로 따줄 텐데요. 자, 지정된 이미지에 경계선에 살짝 안쪽으로 따주시면 선택 후 이미지가 깔끔하게 보이겠습니다. 자, 곡선은요, 여러분 적당한 간격만큼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핸들의 길이, 방향, 각도를 조정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환할 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펜툴로 작업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이때는 방향, 점, 선 그리고 앵커 포인트도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눌러서 조정해 줬고요. 자, Alt 누르시면 한쪽 핸들이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핸들의 방향 조정을 해 주시고요. 네. 자, 처음에 클릭했던 점에 마우스 올리면 펜 옆에 동그라미 표시가 뜹니다. 자, 비로소 닫힌 패스가 됐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 상태로 바로 전환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컨트롤 T를 눌러서 종횡비에 맞게 크기를 조정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배치를 맞춰줍니다. 격자를 참조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100픽셀 단위로 격자를 표시를 했고요. 여러분이 문제지에 자를 준비해 가셔서요, 100픽셀 단위로 이렇게 격자 표시를 해 놓으시면 배치하실 때 훨씬 편리하겠죠. 1대1로 대응해서 몇 줄 몇 칸의 위치에 이미지가 배치가 되더라,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광선과 드랍 섀도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너 그로우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15를 설정할 거고요. 드랍 섀도우는 클릭해서 앞에 설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제 막대사상 이미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퀵 셀렉션으로 드래그해서 위쪽에 원형의 사탕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 막대 부분은 아주 가늘죠? 자, 이 부분은요, 브러쉬 크기를 조절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짧은 다각형으로 선택 영역을 추가하는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폴리거널 라쏘 툴은요, 클릭하는 동안에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떼시면은요,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다각형으로 짧게 끊어서 선택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미 선택된 부분에 겹쳐서 선택 영역에 추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겹쳐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엔 더블 클릭하시면 선택이 완료되겠습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크기 방향 각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뒤집어야죠. 플립 허리젠탈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고요. 레이아웃에 맞게 설정했습니다. 자, 이제 조건에서 지시한 대로 레이어의 오페시티 불투명도를 70%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누르고요. 아우터 그로우 외부 광선 설정해 줍니다. 사이즈 10 설정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모양을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있는 모양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리셋을 했기 때문에 옵션에 보시면 쉐이프입니다. 색상을 지정한 쉐이프 모양이 레이어로 새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색깔 지정은요. 처음에 그리실 때는요, 휠 부분에 컬러 피커를 눌러서 지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F96을 설정합니다. 자, 그리고 목록에서 해당되는 모양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버전의 쉐이프를 불러서 표시를 해 놓고요. All Legacy, Default Shape을 확장해서 열고요. 자, 오브젝트 확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해당되는 모양이요. Confetti 색종이 조각입니다.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Shift를 누르고 모양을 그려주겠습니다. 이미지 위쪽으로 쉬프트 누른 채 드래그해서 모양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가 적용이 돼 있고, 스트로크에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FX 눌러서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사이즈 2픽셀 지정을 하시고요. 단색이 아니라 휠 타입 컬러를 그라디언트로 설정하고요. 그라디언트 에디터를 띄워서 자, 왼쪽 컬러는 FF0을 입력합니다. 쪽은요, F00을 입력해 줍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설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OK를 눌러주고요. 자, 내부 그림자 설정하겠습니다. Inner Shadow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왼쪽 상단에 있는 두 번째 모양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제시된 모양은 심볼스에 있는 모양입니다. 해당 모양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왼쪽 상단에 Shift를 누르면서 원래 등록되어 있던 비율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색상은요, 연속해서 모양을 그리실 때두 번째 모양의 색상은요, 그린 후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고요. 자,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요, 먼저 선택되어 있는 모양에서 옵션을 지정하게 되면 먼저 그린 모양의 색상이 바뀝니다. 좀 주의해 주십시오. 자, 여기에 베벨은 엠보스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너 베벨인지 확인하시고 업 상태에서 5를 설정해서 입체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지시 조건에 맞게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콤함이 깃든 시간, 그리고 스위트가 있습니다. 스위트 먼저 설정해서 워프 텍스트로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 60 포인트입니다. 호리젠탈 타입2를 선택합니다. 자, 작업 이미지에 클릭해 줍니다. 자, 옵션에서 영문 폰트 시작되는 철자 입력해 주시면 아래 완성형 힌트가 생깁니다. 타임즈 뉴 로만 볼드 크기는 60 포인트를 지정하시고요. 스위트를 입력을 해 주십시오. 자, 옵션 바에서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에서 라이즈 상승이죠. 상승을 적용을 해 주시고요. 구부리기 밴드는 40%로 조정을 해 주겠습니다. 위치를 맞춰 주신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누르고 스트로크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체크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스트로크의 단일 컬러입니다. 칠 유형, 칠 타입은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3을 적용합니다. 색상은요, F03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디언트 오버레이 클릭합니다. 그래디언트 에디터에서 컬러 스탑을 더블 클릭하고요. 왼쪽 색상. 문제에서 지시된 색상을 설정해 줍니다. 오른쪽도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입력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색깔의 방향 확인하시고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달콤함이 깃든 시간을 입력할 텐데요. 바탕 40 포인트 흰색입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로 화면 하단에 클릭하고요. 바탕 그리고 흰색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한글을 좀더 두께감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스트롱을 지정을 해주고요. 문자를 입력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의 하단 FX를 누르고요. 스트롱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롱 사이즈는 2픽셀이 되겠고요. 컬러는요, 006을 입력을 해주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가 설정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격자를 가리고 최종적으로 임시 파일을 저장합니다. 추후에 수정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이메일 경로에 저장한 임시 파일,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하신 후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JPEG과 PST로 저장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일의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제시된 조건에 맞게 NetPC 문서, GTK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600에 400픽셀이 유지가 됩니다. 자, JPEG은 옵션의 퀄리티를 설정하는 대화 상자가 한번 뜹니다. 하이 퀄리티 8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0분의 1로 크기를 줄이고
60에 40픽셀로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 Save A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정된 경로에 PSD 저장을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포토샵 2급 문제 4 이벤트 페이지 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건을 보면요. 원본 이미지 소스 2급-9에서 13번 이미지를 활용해서 작업을 완료하신 겁니다. 파일 저장 규칙은 3번 문제의 크기와 같이 600에 400픽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로 줄어든 TST도 저장을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림 효과를 보시면은요.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가 2개 있고요. Opacity도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미지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선택을 하고 변형하여 배치한 후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효과는 총 3개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변형된 Warp 텍스트는 2개가 보이죠? 네. 자, 그리고 Shape Tool을 활용한 모양은요, 지시사항대로 설정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의 쉐이프에는 필터가 적용된 이미지가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의 실 부분, 면과 겹치는 이미지만 잘라 보여주는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쉐이프 중에 하나는요, 복사하고 변형하고 색상을 달리 지정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토샵 실행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새로 만들겠습니다. 3번에 이어서 4번을 설정하실 땐 그대로 설정 상태 그대로 두고 OK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자, 눈금자와 격자를 표시해 줍니다. 2급의 9번 이미지를 전체 선택해서 Ctrl-V로 붙여놓고요. Ctrl-T를 눌러서 출력 형태 참조해서 배치하시면 됩니다. 좌우를 뒤집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Flip Horizontal을 설정합니다. 출력 형태 참조해서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먼저 하고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인 원본 파일은요, 여러분이 이미 경로에 임시 파일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놓고, 저장 규칙에 따라 파일 이름을 설정한 후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된 후에 저장 규칙에 따른 JPEG과 PST,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필터는요, 크로스해치 적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필터에 필터 갤러리를 클릭합니다. 크로스해치 필터는요, 브러쉬 스트로크를 클릭해서 세 번째 크로스해치를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터 적용 후에도 저장을 바로 해주십시오. 2급-10 이미지에 디저트가 놓여있는 접시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Quick Selection Tool로 드래그해서 선택하면 빠른 선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Ctrl-C로 복사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Ctrl-V로 붙여넣기 하고 Ctrl-T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채 종횡비에 맞게 크기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위치를 맞춰줍니다. 저장을 하고요. 문제에서 적용할 레이어 스타일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레이어 패널 하단 FX 버튼 누르고요. 그림자 드롭 섀도우를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할 이미지보다 배경이 단조롭습니다. 네, 이럴 때는 매직원드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셋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Add to Selection 또는 Shift 누른 채 작업 이미지를 클릭해서 선택을 추가해도 되겠습니다. 선택 반전합니다. Shift, Ctrl, I, Ctrl, C 눌러서 복사합니다.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Ctrl, T 누르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 위치, 방향을 설정하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버튼 누르고요. 외부 광선 아웃톡으로 옵니다. 스프레드를 5 설정하시고요. 사이즈를 1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아몬드를 선택해보죠. 배경에서 선택을 합니다. 자, 매직원드 툴로 Add to Selection일 때 배경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고요. 자, 또한 선택 반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복사하고 작업 이미지에 붙여넣기 하고요. 크기 조절하고 방향과 각도 조정해서 화면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격자를 참고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에는 레이어 스타일이요. 베베랭 앰보스와 드롭 섀도우를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베베랭 앰보스를 클릭해서 설정을 맞춰주겠습니다. 사이즈 5 지정해 주시고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디스턴스와 사이즈를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얼룩 모양 위에 필터를 적용한 이미지를 클리핑 마스크로 적용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합니다. 오, 제시된 얼룩 모양은요, 자, 위쪽에서부터 이전 버전의 쉐이프를 추가한 상태에서 All Legacy Default Shapes 클릭하고요. Shapes 모양을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에 제시된 모양 나옵니다. 자,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Shift를 누른 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등록된 모양의 종횡비에 맞게 그려집니다. 자, 제시된 색상은요, 그린 다음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해서 자, 이곳에서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색상에 대한 지시 6자리로 나옵니다. 2개씩 동일하기 때문에 줄여서 3개 FF6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스트로크와 내부 그림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FX 버튼 누르시고요.
스트로크는 지시된 사이즈 6을 입력하고요. 색상은요, F93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너 섀도우를 클릭해서 앵글과 오페시티 조정을 해주시는데요. 자, 이전에 설정한 그림자 방향과 좀 다르게 설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요, Use Global Light의 체크 표시를 풀고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제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Ctrl A, Ctrl C로 선택해서 복사한 후에, 자, Ctrl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바로 Ctrl T를 누르고요. 얼룩 모양 위에 겹치도록 배치를 해줍니다. 작업 이미지에서 겹치도록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패널 상에서도 모양 레이어 위에 바로 이미지 레이어가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개 레이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아래 모양과 겹치는 위쪽 이미지만 보여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 레이어 선택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누르고요. 크기 조정을 해줍니다. 클리핑 마스크 적용한 후에 크기 조절을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종횡비에 맞게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Flip Horizontal로 가로로 뒤집기를 적용을 해주셔야지 맞겠습니다. 네. 자, 여기 위치 조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필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터 갤러리에 텍스처에 텍스처라이저를 적용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피스티를 80%로 조정해서 불투명도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모양을 그리고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해 볼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자, 이번에 쪽 접시 위에 있는 모양 쉐이프에 있네요. 자, 그리고 쉬프트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비율에 맞게 크기를 설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출력 형태 참조해서 회전을 시켜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시된 색상을 적용해 볼까요? 그린 후에는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시된 색상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줍니다. 레이어 스타일 적용할까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스트로크 클릭합니다. 스트로크의 사이즈는 5를 설정할 거고요. 색상은요, FFC를 입력해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너 섀도우 내부 그림자 효과를 적용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를 70%로 조정해서 불투명도를 설정해 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모양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도 동일합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한 레이어를 만듭니다.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고요. 자, 이동해서 크기, 방향, 위치를 조정해서 배치를 하시고 색상은 이후에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시된 컬러는요, 레이어 썸네일에 해당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CC3을 입력해서 색상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러치 타임 앞에 체크 표시 있죠? 커스텀 쉐이프 툴의 목록 보기를 하고요. 여러분 설정에서 라지 썸네일을 하게 되면 지금 화면과 같이 크게 모양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빠르게 선택이 쉽겠습니다. 마지막에 웹 폴더를 확장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가 모양 레이어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색상을 옵션 바에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그린 후에 레이어 패널 썸네일에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지금 그린 체크드 박스의 색상이 바뀌는 겁니다. 흰색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 하단에 외부 광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FX를 누르고 아우터 그로우를 클릭하고요.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를 주고 광선 효과를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러치 타임은 에리얼 레귤러 25포인트고요. 흰색입니다. 허리젠탈 타이틀로 작업 이미지 클릭하고요. 영문 폰트 시작되는 철자 입력을 해줍니다. 에리얼 레귤러죠. 자, 크기는 25포인트고요. 색상은 흰색입니다. 확인한 후에 입력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드롭 섀도우 그림자 효과를 레이어 패널 하단 FX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오픈 이벤트를 입력을 합니다. 에리얼 레귤러 30포인트네요. 자, 동일한 속성이고 크기만 좀 다를 때는요. 자, 클릭해서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컨트롤 J 누르고 컨트롤 T를 해서 이동한 후에 자,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글자를 입력을 하고요. 빠르게 세 번 클릭을 한 후에 글자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0pt로 바꿨고, 자, 이제 Web 텍스트에서 글자 모양의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래그, 깃발입니다. 자, 방향 보시고 밴드의 수치 조정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0%를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네, 레이어에 보시면은요, 여기에도 드롭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실 거고요. 추가적으로 스트로크를 적용하겠습니다. 3픽셀로 적용하고요. 색상은요, F30을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복 속성이 있을 때는 문자 레이어도 복산 레이어 컨트롤 J를 이용해서 작업 진행하시는 방법 사용하십시오. 자, 이제 파이 옆에 건강에 좋은 견과류라는 글자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서 40포인트 흰색입니다. 여기에 그림자 효과와 스트로크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허리젠탈 타입 툴로 클릭합니다. 한글 폰트 궁서. 궁서를 지정하고요. 제시 조건에 맞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씨색은 흰색입니다.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 워프 텍스트 대화 상자를 띄우고요. 자, 이렇게 휘어지는 효과는 아크죠? 그리고 밴드는 55%를 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미지를 따라서 같이 회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여기 워프 텍스트에서는 효과를 주실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아크 효과만 주실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회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나서 여러분, 글자 중에 마우스 클릭되어 있을 때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은요, 이렇게 문자 설정에 대한 캐릭터 패널이 확장이 되죠? 네. 자, 여기에 여러분, 변형을 줘서 회전하겠다라고 할 때는 키패드에 엔터를 눌러서 글씨를 완료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주게 되면 이때는 프리 트랜스폼이 적용이 됩니다. 글자를 완료하는 엔터를 누른 후에 트랜스폼은 적용해 줍니다. 단축키가 겹치기 때문에 이점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는 방향을 맞춰서 회전을 할 텐데요. 이 방향에 맞는 회전각은요, 49입니다. 옵션에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 회전을 입력해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눌러서 회전 완료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를 누르고요. 자, 스트로크를 먼저 적용을 하겠습니다. 스트로크는 3. 그리고 단색이 아니고 칠 유형은 그레디언트입니다. 자, 클릭을 하겠습니다. 컬러스탑에 값을 순서대로 입력을 해줍니다. 색상의 방향을 보시고요. 자, 앵글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0을 설정해서 자, 완성된 화면과 같도록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드롭 섀도우를 설정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자, 격자 가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마지막으로 하시고요. 컨트롤 쉬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저장 규칙에 맞는 경로에 저장합니다. 내피시 문서 GTK 폴더에 JPEG으로 먼저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 퀄리티는 8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10분의 1로 이미지 사이즈 조정합니다. 60에 40픽셀로 설정하고요.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통해서 지정된 폴더에 PSD 저장을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